베스트 커플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예,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투표를 받았죠. 그죠? 그렇죠. 예. 네. 한번 화면을 볼까요? 화면을 보여주시죠. 예, 인터넷 화면을 보시면. 네. 예. 네, 지난 12월 11일부터 23일까지 연기대상 홈페이지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커플을 선정하는 1차 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24일부터 바로 조금 전까지 본선 진출 커플들이 각축전을 벌이며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예, 각각의 커플들을 보면 그 드라마들이 생각이 나면서 아, 이 커플도 너무 좋았고 이 커플도 너무 좋았고 막 이랬던 생각이 좋았고. 나는데 자, 과연 어떤 커플이 최고의 네티즌이 뽑은 베스트 커플이 됐을지 이 안에 봉투에 결과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떨려서 못하겠고요. 왜 그러세요? 한예슬 씨가 예 발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어떤 커플이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을지. 네, 2008 SBS 연기대상 베스트 커플상. 바람의 화원의 문근영, 문채원 커플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야. 네, 두 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연기대상 시상식 중에 아마 최초로 이런 여여 네. 커플이. 예, 네,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올라와주세요. 네, 이쪽으로 가시고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자. 예, 일단, 우리 문채원 씨부터 받을까요? 네, 문근영 씨, 트로피 받아주시고요. 아유, 축하드려요. 자, 꽃다발도 받아주시고요. 꽃다발. 예, 이쪽에. 예. 자, 두 분 좀 나란히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상식 사상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 베스트 커플상인데, 여자 두 분이 올라오셨어요. 참. 네, 이거는, 보기가 좋아요. SBS뿐만이 아니라 아마 방송사상 여자 커플 두 분이 베스트 커플상을 받은 게 왜냐하면 사실은 SBS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 드라마상에서 둘이 커플이긴 한데 이제 역할상 네. 그랬는데 처음엔 그래서 좀 그랬는데 네티즌 여러분들이 이 두 커플을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성원에 네. 이렇게 이 무대에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도 지금 올라와서 되게 황당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어리둥절하고 이게 웬일인가. 한번 소감 일단 여쭤볼까요? 우리 문근영 양부터. 네. 베스트 커플상. 네. 네. 베스트 커플상을 이렇게 타게 됐는데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단양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 일명 단양 커플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문채원 씨도 지금 어리둥절해요. 베스트 커플상이라 예.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여자 배우, 그러니까, 남자인 줄 알고 사랑하는 역할을 맡게 돼서 굉장히 어떻게 보실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냥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지금은 없고요. 그러면 네. 하세요. 네, 앞으로 재미있는 커플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문근영 씨한테 파트너 네. 커플인 문근영 씨한테 한마디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준다면 네, 이렇게 남자라고 생각하고 연기해야 해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매 씬마다 이렇게 집중해주고 그리고 이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고 하고 싶고요. 사실 저도 동성과 그런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여자끼리 연기를 하면서 사실 그 드라마에서 보면 그게 감정보다는 아그
애정신이라기보다는 감정이 많이 필요한 신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서로, 그렇죠. 서로 촬영 전에 야, 이 신은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아, 시청자들한테. 라고 뭐 이렇게 막 힘들었던 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감정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여자끼리니까. 쉽지 않았을 텐데. 눈만 보니까 되더라고요. 아, 눈만 보니까? 네. 아. 네, 아무튼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또 문근영, 문채원 양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티즌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상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